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SPG 로봇 관련 기업 준비를 해주셨는데 SPG는 로봇 관련 기업으로서 엔진 그리고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 쪽에서 모터 분야 쪽에서 이 캐시카우로 지금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보가 어떤지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지금 SPG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가 지금 협력사이죠. 그래서 지금 가상시장, 가상현실, 뭐 가상화폐 그리고 무슨 저기 미래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그 기업들 지금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취약하기 때문에 다 급락 내지는 급락을 떠나서 지금 그 아예 출발점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위지 스튜디오나 덱스터는 굉장히 주가가 처참하죠. 네. 근데 로봇도 지금 미래를 먹고 사는 산업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굉장히 이 특이하게 강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왜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지는 그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그 현금 흐름의 공식에서 알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R분의 N승이니까 밑에 분모가 커져요. 그래서 작아져요, 숫자가 전체가. 그래서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로봇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뭐 황사가 이제 다시 시작될 것 같은데 스모그가 내년도부터 중국이 공장 돌리니까 그럼 다시 또 공기청정기 또 많이 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에어컨 사면은 에어 서큘레이터 끼워주죠. 오래된 우리 그 신일 기업도 그 신일 선풍기 어렸을 때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거, 그 옛날 거 보세요. 옛날 거는 왜 날개를 그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죠? 그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막 그 하얀색 분명히 샀는데 오래되면 그 베이지색 누래지잖아요. 그거. 그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그 아직도 있는 집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 오래되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어렸을 때. 덜덜덜덜 그래서 그 뒤에 그 모터 들어간 부분 있죠. 덜덜덜덜 거려가지고 파란 날개 그러다가 날라가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날개 없는 선풍기까지 나가지고 애들이 손을 넣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거 애기들 너무 신기하니까 손 넣으려고 하다가 손 다치는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덜덜덜덜 거리는 게 이제 모터가 다 닳아가지고 덜덜덜덜 거리는 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풍속을 강으로 올려버리면 이제 정말 선풍기 날개 날아갑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우리는 모터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호기심을 갖고 손가락을 들려고 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모터가 그렇게 다르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이미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했던 그 부분을 연결시키면은 이해가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서큘레이터가 나오면서 서큘레이터는 약간 다른 방식이죠. 선풍기랑은 다른 방식인데 어쨌든 모터가 들어가요. 근데 오래돼도 그런 덜덜거리는 느낌은 없거든요. 왜냐면 모터가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에어 서큘레이터 신일에서 나온 에어 서큘레이터 보면 옛날에 선풍기에서는 AC나 DC를 썼죠. 우리 그 과학 시간인가요? 과학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좀 어렴풋한데 알코올 램프가 제일 생각나죠. 과학실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과학실에 그 알코올 램프 과학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장난쳐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에 AC, DC 배워서 물리 시간인가 과학 시간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막 전류 무슨 연결해가지고 직류 교류해가지고 그래서 네. 우리가 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 같이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였어? 이러면서 그 딱 V자 체크했는데 틀려가지고 그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표시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베껴 쓰고 이랬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래서 AC, DC를 그때 배웠는데 AC 모터를 쓰면 풍량이 강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AC 모터가 이제 시끄러워요. 그 DC 모터를 쓴 거죠. DC. 근데 DC는 소음이 적어요. 근데 약간 에너지가 약하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여기 BLDC를 써요. 그래서 그 에어 서큘레이터 재원 보세요. 들어가가지고. 밑 모터에 BLDC 모터라고 써있어요. 재원에. 그 뭐냐면 그게 브러시리스 DC거든요. 그러니까 DC가 소음이 적은데 그 안에 브러쉬가 들어있어가지고 브러쉬가 낡으면은 소음이 나요. 고장나면. 그래서 아예 브러쉬를 없애버린 거죠. 브러쉬 리스트 해가지고 BLDC가 된 거예요. DC인데 진화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BLDC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선풍기라든가 서큘레이터는 소음이 적죠. 소음이 적고 회전이 벌처럼 돼요. 옛날에 좌우 회전만 됐잖아요.
지금 벌 날라다니듯이 팔자 회전이 됩니다. 360도 회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BLDC 모터를 쓰기 시작한 거다. 지금 이 그 캐시카우인 모터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어요. SPG는. 그래서 표준 ACDC, 아까 말한 직류 교류 전원, ACDC 기어드 모터, 그 다음에 음극 기어드 모터, 그리고 BLDC 모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캐시카우예요. ACDC 모터는 공장 자동화. 우리 요즘에 어디서 쓰일까요? 마켓컬리라던가 오아시스, 아침에 그 새벽에 그 포장할 때 그 컨베이어 벨트 자동으로 계속 신선식품 오면은 거기서 포장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래서 공장 자동화 포장 용기, 그리고 산업용 컨베이어 구동 모터에 ACDC 모터가 쓰이고, 그 다음에 음극 기어드 모터는 어디 쓰이느냐? 1990년대 초에 SPG가 개발했는데 감속기가 부착된 모터예요. 그래서 기어드 모터인 것이죠. 기어드 모터는 정밀 제어형 모터가 있고 기어박스가 결합한 형태예요. 이게 모터의 기어가 이 결합된 형태로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힘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는 아까 뭐죠? 모터는 그냥 막 도는 거, 선풍기. 근데 거기서 무조건 돌면은 방향전환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어를 넣으면은 방향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밀 제어형 모터에 기어박스를 결합했기 때문에 힘과 속도 조절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무거운 것을 운반하거나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감속 기어가 만약 달려있으면 모터 힘이 약해도 회전수가 증가하니까 이게 모터가 좀 약한 게 있더라도 이 기어드 모터를 달면은 세지는 거죠. 그 뭐 적용한 로봇이나 기계가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어디에서 쓰이느냐. 양문형 냉장고에 요즘에 얼음 분쇄기가 달려나오죠. LG 디오스 냉장고 같은데. 그 얼음 분쇄기용 모터에 쓰입니다. 네. 얼음 분쇄기용 모터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로 1위예요. 여기에 바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SPG가 만든 이 감속 기어가 부착된 음극 기어드 모터 요거를 쓴다. 당연히 가전 회사들이 주력 그 고객사겠죠. General Electric, 월풀 일렉트로닉스, 삼성, LG, 중국의 하이얼 이런 데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고객사 요구에 맞게 소량 생산을 해주는 것이죠. 마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BLDC 모터. 아까 전에 블러시리스, 블러시를 떼버린 거예요. 소음이 없어요. DC 모터의 단점인 브러시를 제거한 거죠. DC 모터의 장점이 아까 뭐였나요? AC 모터에 비해서 힘은 적으나 소음이 적은 거죠. 근데 소음이 적은데 브러시가 고장나면 마찰열이 발생해갖고 고장이 나요. 그래서 마찰에 따른 마모율이 증가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린 게 BLDC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가전제품에 많이 쓰여요.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에어워셔. 요즘에 소음 없는 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쇼호스트들이 뭘 강조하나 보세요. 소음이 없다. 뭐 무풍이다. 아기가 자는데 깨지를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필립스, 코웨이, 위닉스 이런 데가 고객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네. ACDC 모터에서 BLDC 모터로 이 전향이 되면서 BLDC 모터가 단가가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모터 분야가 캐시카운데 여기서 또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미 이 모터는 워낙에 많이 쓰이고 있는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터 분야도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는 SPG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감속기 부쪽 분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원래 이 기술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음극 기어드 모터 이 그 얼음 분쇄기용 모터에 쓰이는 우리나라 세계 전 세계 시장 80% 점유율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기어드 모터가 아까 뭐였나요? 정밀 제어형 모터에다가 기어박스를 결합한 형태고 이 기어박스 안에 감속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감속기의 기술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SPG가. 근데 감속기를 이렇게 모터의 캐시카우에다가 슈팅스타를 이렇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업하고 이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감속기 때문인 거예요. 감속기는 아까 회전 운동하는 모터에 기어를 연결한 겁니다. 근데 회전 운동하는 모터에 기어를 왜 연결했느냐? 속도를 늦추면서 힘을 전달하기 위해. 이게 뭐냐면 한 방향으로 계속 뛰는 100m 달리기 선수를 옛날에 그 둘이 시합했잖아요. 마이클 존슨이랑 둘이. 근데 마이클 존슨 쥐나가지고 포기한 거 아시죠? 100m랑 200m 대결했는데 150m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마이클 존슨은 곡선주로의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15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죠. 100m만 달리기 할 수 있는 이 100m 달리기 선수한테
회전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죠. 근데 회전할 때 보세요. 속도를 계속 달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이클 존슨처럼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나지 않고 회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감속기죠. 속도를 줄여야죠. 회전할 때 속도를 안 줄이고 확 달려버려요. 그러면 절로 나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속기가 힘만 센 게 아니라 조절이 필요해요. 속도 조절이. 그게 감속기예요. 그러면서 곡선주로를 돌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속기가 그게 이제 로봇 산업에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팔이 맨날 무슨 앞으로 나가서 찍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팔은 사람의 관절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의 관절에 감속기가 있어야지 로봇팔에 모터만 있어버리면은 계속 망치질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봇 감속기 중에서 주로 다관절 로봇에 적용되는 다관절, 관절이 많은 로봇에 적용되는 고정밀 감속기 부분에 여기에 지금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정밀 감속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뭐 고정밀 무슨 고성능 하면은 대부분 딱 따져보면은 전부 다 일본 업체. 그렇죠. 뭔가 일본은 막 그런 이미지 자체가 있잖아요. 되게 장인정신에 뭐가 되게 정교하고 이런 거는 일본을 따라갈 수 없고. 그게 사실이에요.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정밀 감속기를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자, 하모닉 드라이브는 미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용 티슈를 갖다 줘 안 하고 야, 빨리 크리넥스 좀 갖다 줘. 이러죠. 그리고 밴드 좀 사와 안 그러고 데일 밴드 좀 사다 줘. 테이프 사다 주라고 안 하고 스카치 테이프 좀 사다 줘. 이게 뭐죠? 다 상표예요. 네. 상표인데 너무 그게 점유율이 막강하다 보니까 아예 그 제품을 대표하는 그 명사로 굳어져 버린 거. 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는 원래 일본 회사의 이름이에요. 하모닉 드라이브, 이 회사에서 만든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제품이 고정밀 감속기 시장을 너무나 점령한 나머지 고정밀 감속기 하면 그냥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다른 회사에서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어도 야, 그거 하모닉 드라이브 갖다 줘. 이거예요. 근데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랑 RV 감속기 이거 두 개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모닉 드라이브는 작고 가볍고 정밀한 거. 그러니까 조금 초정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정밀, 정밀 중에서도 초정밀. 그리고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힘이 좋은 게 드라이브. RV라고 해서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예요. RV 감속기예요. 하모닉 드라이브의 가반 중량. 가반 중량은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이거는 20kg 이하 소형 협동 로봇. 그러니까 하모닉 드라이브는 좀 작은 거죠. RV 감속기는 아까 정밀도 낮은데 힘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반 중량,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20kg 이상인 산업용 로봇에 활용됩니다. 산업용 로봇은 그 공장 안에 로봇만 활동하고 있는 거고 협동 로봇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서 인간과 함께 공간에 있는 게 협동 로봇이에요. 네. SPG는 2019년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작은 거 상대적으로 작고 초정밀 로봇 감속기를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회사가 만든 하모닉 드라이브를 그냥 명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바로 하모닉 드라이브 시장에 SPG가 진출한 브랜드가 SH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네. SH 감속기가 하모닉 드라이브인데 하모닉 드라이브는 원래 하모닉 드라이브 회사의 브랜드였다는 거죠. 그럼 RV 감속기를 대체하는 SPG의 모델은 SI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SPG에서 말하자면 SH 시리즈가 하모닉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작고 협동 로봇에 쓰이는 그리고 RV 감속기를 대체하는 게 SPG의 SI 시리즈며 상대적으로 20kg 이상에 쓰이며 상대적으로 정밀도 낮으나 큰 산업용 로봇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다관절 로봇에 쓰이는 이 초정밀 감속기라고 했는데 결국 협동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SH 감속기 그리고 중대용 제조용 로봇 공작기계 기계를 만드는 기계죠. 그러니까 크겠죠. 그게 SR 감속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R부터 SR 감속기를 정밀 감속기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SH 감속기 SH 감속기를 초정밀 감속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네. SH 감속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의 정확한 그 회사명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입니다. 그러니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에서 만든
초형 정밀 감속기의 브랜드 명이 하모닉 드라이브였는데 그게 너무 점유율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초소형 정밀 감속기를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불린 거예요. 그거를 최초로 국산화해서 SPG가 내놓으려고 하는 게 SH 감속기예요. 근데 여전히 SH 감속기 시장에서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의 글로벌 점유율은 70%에서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독과점이죠. 그러면은 SR 감속기는 어떠냐? 그러니까 SPG에서 만든 SR 감속기인데 그 시장이 사실은 사이클로드 드라이브 RV 감속기죠. 근데 여기에 SPG의 모델이 SR 감속기입니다. SPG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L 감속기 시장도 일본의 나브데스코가 점유율이 75%를 차지하면서 거의 독과점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이 벽을 깨기 위해서 SPG가 옛날부터 캐시카우였던 그 모터 안에 들어간 기어박스가 결합된 모터를 만들다가 그 안에 감속기를 조금 더 진화해서 발전시켜서 일본에 대적하려고 내놓은 게 SHSR 감속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점유율이 너무 떨어지지만 글로벌로 갔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 지금 이 만드는 왜냐하면 75%에서 80%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보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냐하면 모자르니까. 그러면은 이건 슈퍼 을이죠. 여기서 아무리 높게 불러도 이것이 필요한 로봇 시장, 아까 전에 무슨 산업용 로봇 시장 아니면 협동 로봇 시장에서 그 이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SPG가 이런 능력치를 올리면서 가격을 3분의 1로 다운시켜버리니까 일본 업체들도 가격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감속기 시장, 로봇용 감속기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SPG는 어디부터 공략하고 있느냐? 당연히 우리나라 내수 시장부터 공략을 해서 이제 한가 발판을 다져나가서 중국을 조금씩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감속기 시장이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이외에 유럽, 미국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SPG는 우리나라의 세메스, 삼성전자의 지금 자회사죠. 우리 비상장 회사인데 반도체 장비할 때도 말했지만 반도체 장비 중에서 세계 점유율 우리나라 장비 시장에서 1등이죠. 세메스가 네. 13위로. 세메스의 반도체 검사 장비 라인에 들어가는 로봇용 감속기를 SPG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도장 라인에 들어가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아까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감속기, RV 감속기 시장에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브랜드로 내놓은 게 SPG의 SR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SR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내놓으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 라인에 지금 들어가는 로봇용 감속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산업용 감속기예요. 네. 크기가 큰 거. RV 감속기 시장의 브랜드는 SR 감속기. 그 다음에 이제 SH 감속기가 슈팅스타 중에서도 더 이제 앞으로 뜰 부분이죠. 요즘에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해보면 모터 시장으로 다져오다가 연구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기어드 모터, 기어드 박스 안에 있는 감속기의 그 어떤 능력을 진화시켜가지고 일본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는 이 두 시장, RV 감속기와 하모닉 드라이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SH 감속기와 SR 감속기를 내놨고 SR 감속기 시장에서 SPG가 세메스라던가 현대차에 들어가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앞으로 SH 감속기 시장에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커가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런 로봇 회사와 협력을 하면서 발판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로봇이 아무리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보를 만든 그 카이스트의 연구 거기서 스핀오프 된 회사듯이 실제적으로 지금 돈이 되는 사업을 하기 시작한 회사가 손을 잡고 SPG도 활로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지만 조금 다르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SPG는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제 감속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가도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네, 이런 이유가 사실은 조금 접근하기가 안정적인 겁니다. 네. 뭐냐면 바이오에서도 맨 땅에 헤딩해서 신약을 만드는 것보다 셀트리온처럼 위탁 생산을 하면서 이른바 화장품을 따지면 OEM ODM이죠. 그걸로 하면서 발판을 다져나가서 돈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신약 개발 업체로 가는 그 루트, 그 테크트리와 비슷하게 SPG도 원래 가전제품용 모터를 만들면서 자, 재무제표에서 다 까만색이 찍히고 있잖아요.
지금 로봇주들 다 빨간색이에요. 바이오주도 그렇고. 네. 근데 셀트리온이 들어 테크트리가 그 테크트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SPG처럼 꾸준히 실적이 계속 선풍기, 서큘레이터, 에어컨, 냉장고, 얼음 분쇄기 팔면서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거기서 새로운 트렌드랑 엮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안정성을 취하면서 미래의 꿈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바로 꿈을 가면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SPG의 실적을 보면은 빨간색이 하나도 없고 꾸준히 그래도 그렇죠. 이 시장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19년부터 매출액이 3,152억으로 시작해서 올해 4,627억이 예상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03억에서 324억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뜨고 있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아예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간접적으로 한 번 더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안정을 택하는 사람. 그래서 SPG는 올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주력이 모터였습니다. 여기서 모터에서 이제 주력이 이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감속기 시장으로. 네. 그래서 감속기 시장의 활약과 정부의 로봇 산업의 대책의 어떤 그 아주 저기 활발한 지금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기대본다면 올해가 SPG가 어떤 새로운 업그레이드 를 하는 탈바꿈이 되는 과정이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얘기를 한다고 또 그 너무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어떤 중소기업 이런 중소기업이 이런 한 포인트에 완전 탁 꽂혀가지고 네.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성한테 어떤 한 포인트에 완전 꽂혀가지고 빠졌다가 나중에 천천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지내가면서 쭉 훑어보니까 다른 단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딱 하나에 그 사람이 끼고 있는 핀이라던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넥타이 하나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너무 그 저기 흥분을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명심을 하시면서 대신에 안정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터 제조업체에서 로봇 관련주로 거듭나고 있는 SPG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